김영웅,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미하일 엔데의 모모에 나오는 문장이다.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표현하기에 참 적절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일인 것처럼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과 팬들과의 소통에서 보여준 경청의 자세 때문이다. 특히 팬들의 이야기는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하나씩 꺼내서 감사의 인사로 돌려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음악으로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2022년 임영웅 유튜브 임영웅의 릴로드 EP 1위어로 떠나다 영상에서 정규 앨범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수록곡 중에 한 곡인 아비앙또를 부르게 된 계기에 대해 어떤 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웅 씨가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나의 앨범에 여러 가지 장르의 곡을 한번 실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임영웅은 트로트, 발라드, 힙합에 이어 포크, 락까지 정말 장르의 집합소라 할 만큼 여러 장르의 곡을 완벽하게 앨범 속에 넣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정규 앨범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난 임 히어로. 는 2022년 5월 발매 일주일 만에 앨범 110만 장을 돌파하며 당시 솔로 가수 중 역대 1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음악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팬들에게 하고픈 감사의 말을 자작곡으로 대신하는 등 올라운더 가수로 끝없는 발전을 하고 있는 임영웅은 최근 더블 싱글 온기를 발매했다. 발라드 온기와 댄스곡 홈은 전혀 다른 장르의 두 곡이었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임영웅의 노래로 많은 위로를 얻는다는 팬들의 목소리에 온기를 작사 작곡하고 또 그와 콘서트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싶다는 팬들의 소망을 위해 홈을 작사하며 늘 팬들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팬들의 마음 한편에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되는 홈 같은 가수로 남겠다는 마음이 임영웅의 목소리를 타고 여지없이 드러난다. 마음이 드러난 노래는 마음으로 와닿는다. 그렇기에 홈과 온기 두 곡 모두 골고루 사랑을 받으며 천만 조회수를 향해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23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전국 콘서트 투어 도중 임영웅은 저는 음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장르를 구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의 감정을 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악기가 다 다를 뿐이지 다 똑같죠. 다 음악이죠.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거지 장르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모든 음악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곡,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임영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팬들이 듣고 싶어 하는 곡이라면 어떤 장르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임영웅은 지금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곡들을 담아 이 집 앨범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점에 불과하던 자신을 우주로 만들어준 팬들을 위해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우주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임영웅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한편 임영웅은 오는 8월 28일 CGV를 통해 영웅시대 팬덤명 와 함께한 첫 스타디움 입성기를 담은 영화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테이디엄 더 무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반면에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팬덤 문화로 자리매김한 국민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봉사단 운방라온의 선행 소식이 주위를 따뜻하게 물들이며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이명웅 팬클럽 영웅시대 봉사단은 박라오는 양평 로뎀의 집에서 37번째 급식 봉사와 기부 182만 원을 진행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라온에서는 중증장애 아동들이 거주하는 양평 로뎀의 집에 매달 150만 원의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직접 음식도 정성 들여 만들어 제공하는 주방 급식 봉사도 진행하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것으로 영웅시대에서 잘 알려져 있다. 양평 로뎀의 집 이달의 급식 봉사는 여름 보양식으로 100인분의 삼계죽을 준비하였고 부식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 감자 샐러드, 부추 맛살전, 토마토 무침을 제공했다. 아이들의 간식으로는 캔디류, 과자류, 우유, 음료수를 비롯하여 과일, 복숭아, 바나나, 수박도 제공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를 나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이달에는 한우, 꼬리, 사골, 사태 10kg와 단호박 28kg도 특별히 후원하였고 총 후원 금액은 182만 원이다. 영웅시대 봉사단 운방 나온 관계자는 로뎀의 집 천사들이 보양식을 먹고 지치기 쉬운 여름 무더위에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조리했다. 어느덧 로뎀의 집 급식 봉사를 시작한 지 36개월이 지났고 매달 하는 봉사지만 갈 때마다 더 밝아진 표정으로 반겨주고 정성 들여 만들어준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점점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울컥함과 뿌듯한 기쁨이 교차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달을 기약하게 된다 라며 아름다운 마음을 전했다. 봉사 나눔 박라오는 남들이 꺼려하는 어려운 곳이나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곳을 찾아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로뎀의 집을 포함하여 쪽방촌, 용산박스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 급식 봉사와 어려운 청소년 자립을 위한 후원금 기부,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통해 중증 어린이 환자를 위한 후원도 하고 있으며 총 후원 금액은 1억 2,592만 원에 이른다.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것으로 잘 알려진 국민 가수 이명웅의 팬덤이 만들어낸 기부 문화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가수의 선한 영향력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으며 많은 팬과 사람들에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희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명웅의 나눔과 실천에 동참하고 있는 팬들의 아름다운 기부와 봉사활동은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팬덤 문화로 귀감이 되고 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